안녕하세요, 수순애입니다. 자, 이게 까만 이불요. 까만 이불이 뭘까요? 자,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까만 이불 걷어내고 속살이 드러났네요. 옥상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 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은 거실에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거실에 있는 아이들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지금 살짝 요렇게 메비우스처럼 요렇게 옷자락이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노숙에 선택이 되었고요. 요 아이는 수련,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고요. 지금 아직도 거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벤바디스. 그리고 블루 와이번. 와, 니가 진짜 멋있다. 요 아이가 버팔로랍니다. 버팔로. 어떻게 찍어야 멋있을까요? 그래도 수수 눈에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아이. 그리고 독일 산페인. 굉장히 작지만, 작은 아이지만, 그리스티 뷰티랍니다. 요런 아이, 수수가 요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몰라코. 아, 세상에, 피멍이 들면 굉장히 이쁜데 거실에서 물을 다 빼버렸네요. 빼버렸고 또 분갈이 한 지도 얼마 안 됐답니다. 라우이. 와. 라우이만 보면 옛날 생각난답니다. 너무 이쁘지는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예뻐지니까 애들이 가더라고요. 자, 요 아이는 모닝두. 요 아이가 너가 뭐더라? 너가 이름이 뭐니? 어디 보자. 맨날 헷갈려. 런노니. 진짜 발음 안 돼, 발음 안 돼. 런노니랍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요거는 엉터리 다육맘님의 이벤트에서 온 러블리 로즈랍니다. 요렇게 지금 요거 지금 요 거실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홍동을 이쁘라 하는데, 거실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옷자락답니다. 요렇게 지금 따뜻한 봄이 오면 밖에서 많이 달달달달 달구어서 다시 예쁘지게 만들 그런 아이들이죠. 이쁨을 만들어 대사. 자, 이런 아이도 있고, 얘가 홍매한강. 너 홍매화 맞나? 아니, 홍매화가 아니고 뭐야? 홍매화 보자. 홍화장, 홍화장, 홍화장이랍니다. 홍화장 맨날 이름을. 너 홍화장 맞나? 홍화장 맞습니다. 수수가 이렇답니다. 이래요. 자, 리얼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고, 말 그대로 리얼입니다, 진짜. 자, 영상은, 저 옥상 올라가기 전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순에 또 옥상에도 또 요렇게 까만 이불을 덮고 밤을 지샌 다육이들이 저 속에 있답니다. 일단 이불을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만 이불을 걷어내니까 아이들 속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수수는 요 아이들 노숙을 시키기 전에 항상 날씨 체크를 해서, 옥탑방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깥에 내어놓게 되면 아이들이 하상을 입기 십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수는 아이들을 항상 노숙을 시키기 전에 날씨 체크를 해서 날씨가 흐린 날, 요즘 계속해서 한 며칠 날씨가 흐렸답니다.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건 아닌데 계속 흐린 상태라서 날씨 체크를 확인을 하고 요 아이들 바깥으로 지금 노숙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뭐 차광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수는 노숙을 시키고 있고. 우와, 요 아이 독일 산페인 수수가 입꼬지로 키운 사두 군생이 되었네요. 요런 아이. 얘는 생장점에서 물드는 게 너무 이쁘죠? 진짜. 자, 요런 아이도 있고. 와, 세상에. 아이시거린 요 각진 거 한번 보세요. 와, 아이시거린.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은 알수 없지만, 뭐 때문에 얘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요런 아이도 있고, 자,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와, 하나, 레드벨벳.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랍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어머, 너를 지나칠 뿐 했구나. 연봉이랍니다. 연봉. 그리고
퓨어러브 예쁘죠? 생장점 쪽으로 지금 예쁘게 물이 덜어 나오네요. 이렇게 수순의 아이들은 영하 3-4도 되는 그런 밤을 저 까만 이불을 덮고 밤을 지새면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뭐 너는 뭐야? 너는 이름이 추비반이 아니지? 추비립스. 추비립스라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밤을 지새고 있는 아이들 한번 소개를 해 보았고요. 요 아이는 일요일날 본갈이 했던 술란 그리고 핑크 다이아. 세상에 핑크 다이아가 많은 분들의 영상을 보면 굉장히 다져지고 이쁘더라고요. 수수도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자, 핑크 다이아를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